4장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배가 매우 고프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쓰여 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어. 이것은 모두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쓰여 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쓰여 있다.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씩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고 한 것을 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들은 마을이 세워진 언덕의 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갈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란 마을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쓰러뜨려 놓고 떠나갔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 그것들이 나가는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주위의 모든 지역에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높은 열로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열이 내리고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곁에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